페이지 간장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집중하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저것은 스마트폰? 그랬다. 그녀는 아이의 간식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여전히 스마트폰 삼매경이었다. 아, 저 현란한 손가락에 춤사위를 입고 혹시 미시즈 간장 스마트폰 중독자? 이거 전자레인지 데우는 시간에 지금 이거 뭐 스마트폰 보시는 거예요? 어 그럼요. 이게 진짜 알짜배기 짬 시간인데. 네. 스마트폰 보랴 간식 갖다 주랴 바쁘다 바빠. 어머니 소자는 떡을 먹을 테니 엄마는 스마트폰을 보셔요. 아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? 뭐 괜찮은 이벤트나 뭐 또 쿠폰 활용할 수 있는 거 보는 거죠. 작년에도 연말에 콘서트 티켓 하나 받았어요. 콘서트 티켓이요? 네. 어떤 거요? 우와! 리얼리! 콘서트 티켓도 아트 상품권, 베이커리 교환권, 놀이공원 이용권까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? 저는 1분 아니면 1분 30초로 렌즈 돌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렌지나 가스렌지 앞에서 뭐 감시 대기 스탠바이 상태에서 이렇게 짬짬이 하죠. 미시즈 간장표 어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겠단다. 일단 할인 적립 카드를 한 번에 모아주는 어플을 쓰라는 것. 그래야 할인과 적립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단다.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쿠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란다. 아니 그렇게 바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스팀 아무래도 엄마로서의 본업이 있으니까 애기들 챙기고 하다 보면 말끝나게 무섭게 엄마의 본업을 일깨워주는 나이. 스마트폰 보랴 아이 챙기랴 참 바빠 보인다. 저것은 현빈 씨가 입었던 거 아니에요? 엄마가 본업이잖아요. 그때가 진정한 미시즈 간장.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그녀. 이 액자에 과연 무슨 사연이? 유명한 그 압구정 미용실 원장님이 오픈하신 데서 그 드라이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드라이 받고 저희 전자제품 사고 받았던 거 그 촬영권 킵해놨다가 참고로 이건 이태리산이에요. 이태리산이요? 액자가요? 네.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이태리 장인이 한 조각 붙였다는 그 액자? 이 금빛 넘실대는 액자가 무려 공짜란다. 고급스러워 보이는데. 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옷장은 40만 원이나 저렴하게 샀다는데.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털이 한올한올 귀티나는 이 점퍼는 60% 할인된 가격에 샀단다. 그래 미시즈 간장의 노력의 산물들 대단하다.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아이들을 급히 재우는 미시즈 간장. 그리고 밤 9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옷을 입더니 호련히 사라진다. 어디 가세요?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슈퍼마켓. 애들까지 재우고 뭘 사러 온 것일까. 그런데 이때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50% 할인을 자랑하는 고구한 자태의 떠리 상품들이었다. 반값 떠리 행사 중인 방울토마토를 집어든 그녀. 그런데 계속 살펴보기만 한다. 꼭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. 토마토 달컸다. 이게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. 신선도도 확인은 해야 돼. 싸대 좋은 걸 사야 되니까. 그럼 진짜 보는 눈이 떠리라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다. 상품의 질을 잘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법칙이란다. 삼어등심 국가지 세일입니다 고객님. 삼어등심 국가지 세일입니다 고객님.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정육코너 마감 세일. 설마 사자는 것일까? 네? 뭐? 네. 산다? 오 하늘을 큰일 다 뺐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 맛있겠네. 뭘 빼주셨다는 거예요? 아까 방금 2,000원 정도 빠질 것 같아요. 2,000원 정도 빠질 것 같아요? 네. 고기 구매 후 갑자기 빨라진 그녀의 발걸음. 뭔가 수상하다. 아, 뭐가 이렇게 급하세요? 아, 지금 여기 거 없으면 빨리 다른 데 가봐야 돼요. 다른 데 간다고요? 네. 그리고 마감 말 그대로 마감 전에 떠는 거기 때문에 또 요때를 같이 또 이렇게 재미삼아 다니는 엄마들이 많아요. 알뜰하신 분들이 많아요.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나갈 때 경쟁자도 있다는 얘기예요?
당연하죠. 오. 오늘 미시즈 간장이 낚은 값을 계산할 차례. 얼마나 할인됐을지 궁금하다.